이렇게 쌀 한 가마니 무게 80kg을 가볍게 들 수 있는 비결은 평소 매일 꾸준히 4시간씩 하는 운동 덕분입니다. 일단은 몸이 너무 좋으시니까 볼 때마다 자극 많이 받고요. 저희 회원들도 오시면 항상 보고 말씀하세요. 너무 좋으시다고 깜짝깜짝 놀래고. 네, 아무튼 되게 자극을 많이 주세요, 저희들한테. 선생님 몸을 보시면 어디가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드세요? 일단은 여성분들은 어깨 라인 되게 잡기가 힘든데 어깨가 일단 되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등이 정말 좋습니다. 네, 어깨랑 등이 제일 좋으신 거예요. 할머니의 명품 근육은 12년간의 노력이 만들어준 선물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테스트 들어갑니다. 제작진과의 플랭크 대결. 젊은 사람들도 오래 버티기가 쉽지 않은데 과연 이번에도 이기실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할머니들의 워너비 건강고수 파이팅입니다. 대결하실 건데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플랭크는 신이 내려준 운동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저는 이 운동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제작진의 명예를 걸고 깊이 있고 이기겠습니다. 플랭크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처음 오늘 하시는 거예요? 네. 너무하시잖아요. 한 번도 안 근데 군대 있을 때 뭐 어필어퍼처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비슷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플랭크를 처음 하신다고 하는데 네. 몇 초 예상하시나요? 30초 예상합니다. 30초 정도? 네, 30초. 그럼 우리 선생님은 평소에 몇 분 정도 하시는지? 선생님은 기본 2분 이상 4분까지 하실 것 같은데요. 최대 4분까지? 네. 한번 그걸 대결을 해볼까요? 네. 정확하게 되겠습니다. 파이팅! 준비. 자, 시작! 드디어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네. 아직까진 두 사람 다 흔들림이 없어 보이는데요. 뭐 아직은 시작이니까요. 자, 10초. 오, 생각보다 잘 버티는 제작진. 자, 20초. 아, 이제 조금 힘들어 보이시는데요. 자, 30초. 30초. 30초 딱 버티셨어요. 와, 이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선생님, 승! 이기셨어요. 직접 해보세요. 이게 30초도 힘듭니다. 아, 진짜 대단하시네요. 정말. 저 또 해냈어요.